아, 고랑나비 여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랑 MG만 하면 8개 사 끝납니다. 휘르르 뿅. 자, 훈구화제 약 최대 16% 인하가 되었습니다. 네, 전이 원발 신통합 탑재가 되었고요. 전이 원발까지. 네,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5,000만 원, 어깨 유일하게 바로 보장. 네, 근데 유병자에서도 가능하다. 자, 갑진년 청룡의 해요. 보험료가 인하됐습니다. 약 16% 정도.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저는 훈구생명은 많이 가입을 시키는데 훈구화제는 거의 가입이 좀 이렇게 훈구화제랑 인연이 없나 봐요. 훈구화제 별로 그렇게 많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훈구생명 그나마 이미지가 좋은데 훈구화제는 악예예요. 네. 자, 모두암. 네, 되고요. 종합 넘어갈게요. 이런 부분들은. 네. 2024년 1월 훈구화제 상품 포인트예요. 신통화 안보험에서 전 상품 탑재가 되었고요. 종합이랑 자녀 M 그다음에 베타적 사용권 6개월 훈구에서만. 네, 원발 전이 상관없이 모두 다. 구루뼈 6번. 이거는 뭐. 자, 가입 즉시 바로 보장이 되죠. 자, 롯데는 원발, 전이, 원발, 전이 이렇게 보장이 되는데요. 이 그 나머지도 뭐 한화나 나머지도 원발 되고 전이 되고 또 뭐 원발 되고 전이 되고 이런 식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 훈국은 원발 한번 걸리고 다 전이 되잖아요. 다 전이가 돼도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네. 근데 롯데 같은 경우는 잔존암, 잔여암과 재발암이 탑재가 되었죠. 훈국도 조만간 쫓아갈 것 같아요. 신통합 암진단비, 통합 뇌, 심, 어깨 유일하게 유병자 탑재가 됐고요. 고연령 66세에서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험도 변호사 선임 비용 50% 선지급이 가능하고 중상해 1, 3등급 경찰 조사 상품 내 가능하고요. 간병인 사용 일당도 담보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 보험료 인하의 든든한 항암 보장으로 훈구화제 잔여 보장까지. 그래서 최대 16%가 인하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자녀, 저처럼 3자녀 있는 사람들은 5%, 그 다음에 2자녀는 1%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수리비 최대 200만 원. 근데 질병수리비 150만 원과 질병수리비 2배 보장이 50만 원. 요거는 훈구생명 쫓아있네요. 질병수리비 최대 200만 원. 하지만 이것도 아시죠? 뭐 백내장 제외하고 대장 용종 제외하고 이게 막 말이 꼬여있어요. 순수하게 150만 원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최대 1억, 항암방사선 5천과 항암방사선 2배 보장 6천만 원. 예, 항암방사선 1억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어깨 최초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항암방사선 2억 6천만 원. 그래서 신통화안보험에서 각각 보장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험료도 2, 3만원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자, 훈국 폼나는 MG세대. MG세대는 1540이에요. 그래서 15세부터 40세까지. MG도 신통암, 신항암 약물치료비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깨알 활용 플랜이에요. 상해 질병 재활치료비. 이렇게 해서 상해 물리치료비죠.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독감 2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가 2, 3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유병자도 통합, 암뇌심. 그전에는 유병자도 통합만 암만 넣었다가 뇌, 심장도 같이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최대 6번까지. 그리고 방사선도 부위별로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항암 약물 치료비도. 그리고 통합 뇌질병, 그 다음에 통합 심장질환. 이런 식으로도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바로 보장 암 플랜도 있어요. 신통합암, 신항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이거는 감액 기간 면책 기간 없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종합 흔행 파워죠. 15세부터 66세까지 무감에 무면책, 감액 면책 기간이 없다. 유병자도 감액 면책 기간이 없다. 20세부터 85세까지. 모두의 암은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 모든 걸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신통화 안보험이에요. 베타적 사용권에서 6개월, 일단은 내년 3월까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9월밖에 안 됐네요. 네, 암의 시작이 어딘지 따지지 않습니다. 암의 도착지만 따집니다. 이 뜻은 뭐냐면 원발암이든 전이암이든 구별 없이 모두 다 지급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발 원발 전이 따지도 않고 모두 전이 고드로 하나의 원발암에 여러 가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넘어가고요.
신통화 암진단비 그 전에 많이 올려드렸죠. 그래서 모두의 암으로 일단은 원바이드 전이암이도 구별 없이 최종 그룹 6개 그룹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네. 근데 보험료 좀 비싸요. 느낀 내용은 좋은데. 자, 신통합 암진단비. 그래서 암진단비와 전이암까지. 그래서 암, 유병자 암, 모두 유병자, 그리고 모두 암, 1억, 유병자 5천. 요런 것도 다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부위별로 1그룹, 4그룹, 5그룹, 2그룹, 6그룹. 이렇게 해서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6번 받으면 솔직히 사망해야죠. 근데 부위별로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다. 자, 통합 뇌심 질병 진단비예요. 뇌심도 암처럼 부위별로 각각 보장을 네 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통합 심장도 이게 보시면 심근병증, 심장 판박, 심장 질환, 기타 부정맥 이렇게 해서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네, 이거 말고는 흥국도 이번 달에 없네요. 흥국도 이번 달에 내용이 없어요. 이번 달에 내용이 없고. 자, 다음은 마지막 MG 손해보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새해맞이 포춘 쿠키. 이거 뭔 소리야? MG와 함께라면 운수대통입니다. 과연 운수대통인지 볼게요. 1월달 핵심 내용이에요. 자, 일반 고지로 가입하더라도 계약 전환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오호슬림으로 통합형 전이암, 어깨 누적 연계 조건이 없다. 전이도 그룹만 다르면 유사한 원바람도 가능하고요. MG 조화 어린이보험, 여성 특정, 인공수정, 체외수정, 난임치료, 출산 400만원까지. 3대 진단비 바로 보장도 가능하다는 거. 자, 원더풀 오슬림 종합보험에서 출시가 되었어요. 추가 건강고지 하고 최대 31%까지. 와, 31%. 이거는 그거네요. 우리가 로그, 하나 로그이, 그 다음에 농협처럼 새로 출시가 됐죠. MG도. 그 보험료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일반 고지, N 고지, 2번 수술. 이거 10년 고지형이네요. 10년 고지. 오텐텐처럼.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보험료가 10년 고지로 약 28% 정도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자, 원더풀 오슬림 종합보험이에요. 그래서 암 5천, 유사암 1,000만원, 전이암 1,000만원, 내열과 허혈성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 고지는 이런 식으로 14만원대, 그리고 우리 10년 고지형도 10만 800원, 이렇게 해서 약 4만원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다. 네. 보험료가 일반 고지는 14만원 쭉쭉쭉쭉 내려간다. 35%까지 저렴하니까. 자, MG는 9번까지 주는 통합형 전이암이 355가 탑재가 되었어요. 355가. 네. 어깨 누적 없고요. 어깨 누적 없고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최대 9번까지. 보장액급이 다른 MG.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사암이 원발암이 경우 갑상선암이 발견됐고 림프절, 폐, 유방까지 다 전이가 됐어요. 타사는 보장이 안 되지만 각각 전이암 총 7천만 원이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동일 부위가 원발과 전이가 발생되는 경우 한쪽 유방에 원발암이 걸렸어요. 반대편 쪽에 또 전이가 됐을 경우 타사는 면책이지만 MG는 또 3천만 원 지급이 된다. 이런 MG. 네. 통합형 암진단과 통합형 전이암까지 각각과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다음은 요즘에 저출산, 젊은 여성들에게 위한 보장 강화예요. 5년간 난임 23.7%가 증가되고 있고요. 계속 증가가 18년부터 22년도까지 증가되고 있다. 난임 보장, 여성 맞춤형, 젊은 여성, 그래서 2,000만원, 다빈치 로봇암 100만원, 난임 치료시는 인공수정은 100만원, 체외수정은 300만원, 하이프 치료비는 50만원, 난임 치료 출산할 때 400만원, 자궁 내막증 5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된다. 자궁 내막증이 어저께 어디가 200만원 나왔죠? 네. 삼성인가요? 자궁 내막증. 자궁 내막증 삼성이 200만원 나왔죠? 200만원 나왔습니다. 아닌가? 하나 손해보험이 나왔다. 하나. 착각이네요. 너무 헷갈려서. 하루아침에 2024년 1월달 거 신상품을 다 외우냐고 갑자기 머리가 뽀개집니다. 예, 이해 좀 해주세요. 네, 가입이 가능합니다. 합병증도 보장됩니다. 이제는 항암치료도 발생하는 합병증도 보장이 되고요.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3,000만원, 3,000만원, 그 다음에 표적, 그 다음에 그룹별로 각각 1억씩 3번, 총 3억, 카티 5,000만원,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3,000, 표저 항암 방사선 치료비 2,000만 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항암 치료 후에 각종 합병증과 질병 보장이 되는데요. 이럴 때도 보장을 금액이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완전체 수술비도 조합의 탄생이에요. 요즘에 1호종과 18종 신수술비를 같이 가입하는 게 인기인가 봐요. 삼성화재도 그렇고 MG도 그렇고 아까 어디였죠? 어디 현대인가? 현대인가 롯데인가? 네, 롯데인가? 거기도 1호종과 18종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네, 18종 수술비 주요 보장. 네, 다들 아실 거예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네, 1호종은 여기까지인데, 네, 가장 좋은 게 솔직히 13종이 가장 좋고요. 13종, 그 다음에 13종, 그 다음에 1호종, 그 다음에 18종, 요런 순이다. 네, 왜냐, 1호종 같은 경우는 회당되는데 이거는 연간 1회. 근데 흡입천자는 18종이 되죠. 이건 안 돼요, 1호종은. 근데 반대로 급여든 비급여든 수술 방식에 따라 1호종은 보장이 되지만 18종은 급여만 되고 비급여는 안 된다. 또는 18종은 비급여는 안 되고 또한 수술 코드로만 나온다. 수술 코드로 나온다. 1호종은 수술 코드가 아니고 이제 수술 방식과 수술 부위에 따라 보장이 된다. 지금은 암통원, 와, 업계 최대. 네, 끝판왕. 아까 롯데가 60만원이었죠, 암통원비가. MG는 72만원. 유삼도 100%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72만원. 상급병원 60만원, 종합병원 10만원, 일반병원 20만원, 72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3대 질병도 중요하니까 바로 보장이 되죠. MG는 간단한 가입 조건도 오케이. 유병자도 오케이. 다양한 보장도 오케이. 자, MG 바로 보장이에요. 보험가입 후에 이투 후에 위내시경인데 위암 진단받았어요. 타산 면책이지만 100% 보장받아요. 그리고 보험가입 6개월 후에 유방암 진단받은 타산은 1년 미만의 50%, MG는 100%. 얘가 면책, 감액계 없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다. 네, 보험료가 일반암 2천, 그 다음에 또 일반암 3천만원, 유사암 1천만원, 이렇게 해서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된다. 7만원대. 남성은 8만원부터 10만원 좀 비싸긴 하네요. 자, 내질환 심장질환도 강화해야 돼요. 기타 부정맥 I49보다 더 많이 발생되는 바로 심마세 도움이 조동이죠. I48. I48 하니까 욕한 것 같네요. I48. 네. 기타 부정맥 15만명. 심마세 도움이 조동 25만명. 뇌전증 14만명. 일관성 뇌혈 발작 11만명.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뇌질환 심장질환 신단보가 삭제가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심마세 도움이 조동, 뇌전증, 특정 순환계, 일관성 뇌혈관,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씩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네.